저 같은 경우는 이제,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 이제 고백할 때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비행기에서 한 이유가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그 필리핀 해외 봉사를 갔었어요. 근데 그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여권을 다 걷었어요, 제가. 한 번에 이제 비행기표를 다 뗀다 해놓고 이제 솔직히 거짓말이었죠.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여권을 제가 갖고 제 여권을 가지고 이제 옆자리, 옆에 시트를 이제 딴 거예요. 지능적이네요. 치밀하네요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은 알아서 그냥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올랐어요.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. 고백을 해야 되는데. 비행기가 소음이 너무 센 거예요. 그래서 제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기계다 대고 뭐 사기다 변태잖아요.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해가지고 이제 냅킨에다가 그 받아놓고 지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 비행기 창에 이렇게 별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았는데 별이 큰 별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너다. 이런 식으로 썼어요. 별 나오면 우리 또 여자도 설레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렇게 써서 이제 줬던 것 같아요. 져가지고 이제 여자친구에서 받아줬고요. 그렇다면 우리 정혁 씨. 네. 박정혁 씨한테 혹시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? 아니면 정혁 씨가 한국에서 좀 대시했거나? 마음에 들었던 여자분 있었죠? 있긴 있었죠. 만난 적도 있고요. 있는데 솔직히 남한에 내려오니까 그 남녀 사이 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뭐 남자들 이벤트도 많이 하고, 북한 사람들은 좀 못해요. 우리 사이가 원래 그렇다 하면 좀 쑥스러워서. 네, 좀 창피하거든요. 한번 성현 씨 보고, 너 너무 아름다워. 너 너무 아름다워. 사랑해. 한번만 가까이 서서 일로 와보세요. 일로 와보세요. 어차피 뭐 결혼도 했겠다. 눈을 똑바로 마주 보고 해야 돼. 힘내. 힘내. 자, 숨기라. 자, 레디. 아니 왜 불렀어? 왜? 아 정효가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. 왜? 아니, 그냥. 날 봐. 아니 여기까지 넘어오신 분이 이게 어려워요? 아, 연기니까 연기. 어렵게 넘어오셨는데. 조효가 말을 해. 말을 해. 조효가 눈을 봐요 눈을. 말을 해. 일단 손 놓고 얘기. 신혼 첫날 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? 박진영 씨, 저는 스타일 여자들 좋아합니다. 맞아요. 순수하고 네, 맞아요. 착하잖아요. 네. 오히려 뺀질남보다는. 그러니까. 근데 여기는 좀 병적이네요. 수줍음이 도를 엎어서.